토마토 바지락 찜입니다. 와~ 우리가 왜 토마토에는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라이코펜은요 그냥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토마토를 이 바지락과 함께 제가 찜을 했습니다. 이게 수분이 안 들어가고 이 자체의 그 토마토에서 나오는 수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수하고 아주 진하죠. 맛이 되게 독특하다. 근데 이 토마토가 옛날부터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토마토의 그 새콤함과 조개의 진한 맛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요. 아, 맛있어요. 되게 짧고 강하게 말씀하시네요. 저는 사실 이 얼굴로 무슨 음식을 가리겠습니까? 이거 특별한 맛이에요.